항구에 정박 중인 배에 불이 났다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이 불을 끄면서 어떻게든 다른 배들에 옮겨붙지 않도록 피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안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 기자가 제주도로 출동했습니다. 불에 탄 선박 인양 작업이 한창인 제주 한림항입니다. 이 배에서 불이 나면서 옆에 있던 두 척도 불길에 휩쓸렸는데요. 최근 제주에서는 이런 연쇄 선박 화재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났다 하면 큰 불이 되는 선박 화재, 이유가 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란히 붙어선 배 세 척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성산항 화재도 비슷합니다. 방화범이 불을 지른 건 한 척인데 옆에 있던 배들로 불이 번졌고 기름이 새어나오면서 불길은 더 거세졌습니다. 한림항은 7시간, 성산항은 12시간 동안 화재가 계속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림항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집이 흔들흔들 됐고, 야 이거 어디서 뭐가 터졌냐 그랬대. 그가 가운데 있었고, 그게 불난 거. 일배 중에 가운데 게. 화재가 커진 건 배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정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배들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붙어 있고, 서로를 줄로 묶어서 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정말 가깝게 묶어 있어서 이렇게 손 하나 들어갈 거리예요. 여섯 척의 배가 빼곡히 일렬로 서 있고 이 줄도 2중, 3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대 겹쳐서 되는 거예요? 빈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항구가 비좁아진 건 배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주 어선들은 지난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커졌습니다. 근해에서의 어획량이 줄자 더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기 위해 덩치를 키운 겁니다. 국내 선박의 96%가 불에 약한 섬유광화 플라스틱 소재인 것도 화재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섬유광화 플라스틱은 부식에 강하고 연료 소모가 적어서 80년대만 해도 정부가 나서 낡은 목선을 대체할 소재로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화재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갖고 그 점화가 된 거죠. 시동 걸 때도 좀 겁도 나고 그래요. 최근 5년간 국내 선박 화재 가운데 60% 이상이 항만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밀집도를 줄이려면 항구를 넓혀야 하지만 1m를 넓히는데 비용이 10억 원 넘게 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예방과 초기 진화뿐. 하지만 소화전은 어민들도 모르는 곳에 있고. 소화전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소화전 어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녹이 슬어 소화전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 예방 노력도 중요하지만 밀집 정박을 줄이는 항구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대형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윤입니다.